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보조 배터리 겸이 풍선을 불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폭이랑 똑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누님이 야외에서 풍선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풍선을 넣는 그 기구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좀 뭔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폭이 모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풍선을 간단하게 불수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가방으로 만들었고요. 뭐 배터리는 한 20A 정도가 들어갔고, 여기에 앞쪽에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풍선을 꽂아서 간단하게 풍선을 불어줄 수 있는. 물론 기존에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는 컴프레셔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이나 또는 손으로 이렇게 힘들게 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좀 쉽게 불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그래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엄청난 많은 양을 사용한다면 속도가 좀안 맞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몇 개씩 아이들을 나눠주고 이런 용도로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풍선도 잘 부러지죠. 기포기 모터가 좀큰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힘은 딸리진 않아요.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풍선을 불수 있는 이 녀석. 나쁘지 않죠? 자, 오늘 이 녀석을 간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배터리팩을 연결을 하고, 그 배터리팩에서 간단하게 기포기만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모든 자작의 기본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자작이니까, 모든 자작은 본인한테 좀 편하게, 나에게 맞게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게 최고의 자작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작에 도움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 한번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스에 맞게끔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케이스에 한번 넣어보고 배터리 배열은 어떻게 잡을지 한번 구도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 하드 케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려는 이 기포기 모터, 이 모터를 이쪽에 넣다 보니까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만 배터리를 넣어줄 건데, 자, E-하나 70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6개를 넣을 수도 있지만, 6개를 넣으면 공간이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5개를 맨 아랫줄에 넣고요. 그 위에 4개, 4개, 3개, 5개, 4개, 3개, 이런 식의 배열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줄에 5개, 두 번째 줄에 4개, 세 번째 줄에 3개를 놨을 때 뚜껑이 닫아지거든요.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포기 모터를 놔두더라도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5개, 4개, 3개를 넣어서 총 12개, 3S 4P 배열로 한번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단은 배열은 잡았는데, 우리가 3셀 배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4개를 마이너스로 바꿔줄게요. 그대로 자리는 잡아놓고 4개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배열은 완료가 됐으니까 이 지그를 좀꽉 조여서 자리를 잡아볼게요. 일단 배터리 배열은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가장 먼저 저는 이 앞쪽에 있는 4개, 자, 플러스 4개 있죠? 이 4개를 B 플러스라고 정하겠습니다. 맨첫 번째에 있는 플러스 단자죠. B 플러스로 정해 놓을게요. 자,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3셀 배열에서는 12.6으로도 표기하죠. 그래서 B 플러스는 지금 정해 놨어요. 그러면 B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자, 이렇게 8개, 나머지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를 이쪽을 B1이라고 정해 줄 거고요. 숫자로는 4.2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을 봐야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돌려 볼게요, 뒤로. 그대로 돌렸을 때 반대쪽에 이쪽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그러면 B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직렬 연결이 되려면 여기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4개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8개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2가 됩니다. B 플러스가 B3니까 B3에서 내려온 단자는 B2. 그러면 B2 옆에 있는 단자 이 마이너스 4개만 연결을 했을 때 B 마이너스 0볼트의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표시해 놓은 대로 B 플러스, B1, B2 그리고 B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BMS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폿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항상 플러스 단자 사이사이는 니켈이 눌리면서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연링 남은 부분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B 플러스는 연결을 했습니다. B 플러스 12.6. B 플러스는 12.6이라고 포기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 이 B 플러스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를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총 8개를 하나의 셀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쪽을 B1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B1, 숫자로는 4.2. 자, 이제 반대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로 돌렸을 때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 자, 그대로 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쇼트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나머지 플러스 단자 8개를 연결을 하고 또 이 B 마이너스 4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B2라고 정해 두겠습니다. 숫자로는 8.4. 8.4.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쪽 마이너스 단자 4개만 연결을 하면 3셀 연결이 끝나겠죠? 자,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숫자는 0V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셀 배열의 배터리 팩은 연결은 끝났고요. 이제 보호 회로를 달아야 되는데 보호 회로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절연 작업을 한번 해주고 나서 BMS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캡터드로 간단 절연을 했고요. 이제 BMS를 장착을 할 건데 BMS는 이 옆면 쪽으로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공간이 나오지만 그래도 옆면으로 넣어주는 게 공간적인 활용이 좋다 보니까 옆면으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회로가 부착될 부분은 이런 에바 스펀지를 붙여서 절연 작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BMS를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BMS 납땜을 시작할 건데, 자, 여기에 BMS에 보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BMS는 12.6V 20A짜리 BMS고요. 자, 12.6, 8.4, 4.2, 0V. 0V는 안 적혔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명칭하고 숫자를 같이 적어 놨죠. 4.2, 12.6, 그리고 0, 8.4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을 여기 BMS에 있는 숫자 동일한 부분과 같은 선 하나의 선으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자, 여기 안 적혔지만 0이라고 적힌 부분을 아까 B-라고 했죠? B-0V.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선을 연결을 해서 B- 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호회로에 0V에 연결을 해줬고 이번에는 이 단자 0에 이렇게 납땜을 해줄게요. 자, 먼저 회로의 0V는 이렇게 단자 0V에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있는 4.2V. 자, 이번에는 8.4.
자, B2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2.6V, B 플러스죠? 자, 12.6V B 플러스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BMS 연결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 단자 P 플러스 P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전압하고 이쪽 배터리 전체 전압 0V하고 12.6V B 플러스 B 마이너스 전압하고 똑같은지 한번 재볼게요. B 마이너스하고 B 플러스 배터리 전압이죠? 자, 12.06V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출력 전압 P 마이너스 P 플러스 12.06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배터리 전압과 출력 전압이 똑같이 100% 똑같이 나오면 이제 BMS 연결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 단자에 메인 배터리 전원선 하나만 넣어주고 절연 작업을 해놓고 이번에는 케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스펀지까지 절연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 가공을 하고 기포기를 넣고 타공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배터리와 결합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출구까지 구멍을 냈는데, 자,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을 할 때는 이 스위치를, 또 우리가 이 기포기 모터 공기 토출을 할 때는 또 다른 스위치를 만들어서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 주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별도의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스위치 타공까지 해줬고요. 이제 배선 연결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마이너스 선을 모든 제품의 마이너스에 똑같이 연결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핸드폰 충전 단자, 스위치, 충전 단자, 또 스위치, 그리고 기포기의 마이너스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서 나온 출력선을 여기 있는 스위치 입력선에 넣어줘서 출력선에서 나와서 먼저 이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 전압계를 연결을 할 거고요. 또이 선을 이쪽에 있는 스위치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해서 출력 단자가 나와서 이제 출력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공기를 빼주는 이 녀석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스위치를 켜면 이 단자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쪽 스위치를 켜면 이제 기포기가 작동하게끔 별도의 스위치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를 다 연결을 해줄게요. 자, 가장 먼저 기포기 모터부터 연결을 할게요. 기포기 모터의 마이너스 단자에 선을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포기의 마이너스 단자에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 자, 충전 단자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위치. 자, 스위치를 먼저 출력선을 하나를 먼저 연결을 해놔야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9시로 봤을 때 출력 플러스 선은 가운데 핀하고 셋이거든요. 미리 선을 이렇게 따놨습니다. 여기에 넣어버리면 좁아서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출력선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 플러스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했는데요. 자, 배터리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이 기포기를 거쳐서 C가 단자, 스위치, 충전 단자, 또 스위치 이렇게 모든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고요. 자, 스위치는 안쪽에서 납땜이 어렵다 보니까 스위치를 고정하기 전에 이렇게 출력선 두 개를 쇼트한 출력선 먼저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입력 단자, 아까 6시 부분이 입력 단자인데 그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요. 충전 단자도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플러스 부분을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출력선을 하나는 이쪽 C가 단자에 하나는 기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스위치를 킬 때만 C가 단자가 작동을 하거나 또는 이 스위치를 키면 기포기가 작동하게끔 별도의 관리가 되는 전원 시스템으로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스위치 두 개와 충전 단자의 플러스를 연결을 했으니까 입력 단자의 플러스는 다 연결을 했고요. 자, 아까 스위치에서 뽑아놓은 이 출력 단자 있죠? 이 출력 단자만 C가 단자하고 이쪽 기포기 쪽으로 연결만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일단 잘 작동을 하는지 전원 스위치만 켜볼게요. 자, 스위치 LED 잘 들어오죠? 이쪽 스위치도 LED 잘 들어오고요. 하지만 제품이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기포기도 작동을 안 하고 전압계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압계를 연결을 해줄게요. 출력 플러스 선을 전압계 쪽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포기. 자, 일단은 기포기까지 연결을 완료했고요. 호스도 꼽아주고 호스 이렇게 꼽아주고요. 자, 이제 내부에 연결은 다 완료를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전원을 켜면 지금 전압계가 작동을 하면서 지금 핸드폰 충전 단자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 있는 스위치를 켜면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토출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바람 부는 역할로 이런 식으로. 오, 잘 되네요. 그죠? 이제 입으로 풍선을 안 불어도 될 만큼 좀 편해졌겠죠. 이렇게 그래도 만족스럽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제품들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이쪽 사이사이에 스펀지를 좀 넣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입력 그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닫아 버리면 고장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구멍을 이 앞쪽이나 사방 이 왼쪽 뒤쪽으로 앞쪽 뒤쪽 다 해서 공기 구멍을 좀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삐에로 풍선도 이렇게 손쉽게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풍선을 불 수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 충전도 하면서 이렇게 풍선을 바람 부는 역할, 기포기 역할도 해주면서 뭐 혹시라도 제가 사용한다면 낚시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간단한 기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자작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도 저희 누님이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구멍이 조금 아쉽게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